네, 안녕하세요. 빠르크의 파이널 컷 프로 3분 강좌.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자막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파이널 컷 프로에서 자막을 입력하는 방법은 타이틀, 제너레이터 사이드바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타이틀이 나오게 되는데, 여기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자막을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리셉들을 정리한 카테고리가 이제 뜨게 됩니다. 이제 이쪽에서 빌드인 아웃에서 페이드, 그리고 원하시는 위치에 이쪽에 플레이 헤드 부분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통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이 자막의 길이도 이쪽에 트림을 통해서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, 자막의 이 글자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이제 자막 부분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이쪽을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에 이제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텍스트를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텍스트를 입력을 완료한 다음에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한글 폰트를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. 한글 폰트를 설정한 다음에 글씨 크기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글자 사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글자 색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페이스 부분에서 쇼를 눌러주시면 세부적인 설정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파이널 컷 프로 자막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3D 텍스트를 굉장히 간편하게 지원한다는 점인데요. 이쪽에서도 3D 텍스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 텍스트 스페이싱 3D라는 것을 이제 입력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글자를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재생을 길이를 이런 식으로 해서 3D 텍스트 기능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텍스트 기능도 이 화면상에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또 조절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소개해 드릴 것은 이런 식으로 타이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영화에서 본 듯한 타이틀을 쉽게 적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일단은 이게 스토리라인에 결합이 되어 있네요. 아트모스피어라는 이 자막을 넣어보고, 그다음 이쪽 여기에서 글자만 바꿔주시면 간편하게 영화 같은 타이틀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파이널 컷 프로에서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